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혹은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대해서 뭐 촤악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실제로 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죠. 반면에 건너 들은 얘기에 대해서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100% 신뢰하진 않을 겁니다. TV를 보다가 산골 마을에 사는 자연인 아저씨가 무릎이 아플 때는 이런 약초를 발라주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명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약을 발라주는 게 좋다라고 말할 때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요? 보고에는 독이 있다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짜인가? 하게 되지만 30명이 이야기를 하면 아, 진짜겠구나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모든 것들에는 이런 식으로 신뢰도의 정도가 전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오해나 편견이 생기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죠. 전문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었달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당연히 맞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틀렸던 것일 수도 있고요. 특히나 과학이나 의학 분야처럼 계속 바뀌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는 그런 오해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전에 러너스 하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설이 진실로 받아들여져 버린 엔돌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에 있어서, 러닝에 있어서 잘못 생각되어져 온 오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합니다. 러너에게 있어서 스트렝스 트레이닝, 근력 운동은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고 장거리 러닝 기록을 단축시키고 단거리 최대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6개월 이상의 주력을 가진 취미 러너들을 6주에서 20주까지 근력 운동을 추가해서 시켜봤더니 러닝 이코노미가 2에서 8%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러닝 이코노미에 대한 근력 운동의 효과는 취미 러너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부 입증이 되었고요. 기록 단축에 있어서도 짧게는 1500m부터 10km 러닝까지 2에서 5% 정도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10km 50분이 최고 기록인 러너가 근력 운동을 추가함으로써 47에서 48분대로 기록이 단축된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근력 보강 운동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러너분들이 오래 달리기, 지구력을 위한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저중량 고반복, 그러니까 가볍게 많은 횟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들어보면 느낌적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Heavy and explosive strength training, 무겁고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근력 운동이 장거리 달리기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러너로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사람마다 주력, 몸 상태,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개별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 3회, 최소 6주 이상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러닝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2주만 해도 느낌 확 다릅니다. 주로 추천하는 운동은 바벨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스텝업, 카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1RM의 60에서 80% 강도로 5에서 15회 정도를 3에서 6세트씩 하는 걸 권장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RM은 Repetition Maximum의 약자고요. 1RM은 내가 딱 한 번만 들 수 있는 무게, 두 번은 못 드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인 거겠죠. 그런데 헬스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1RM은 측정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10번 정도 들어 올렸을 때 아, 이제 이거 몇 번 못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 정도 무게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근력 운동이 처음이시라면 처음부터 그 무게로 가면 안 되고요. 가볍게 맨몸 혹은 빈봉부터 시작해서 주마다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무리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장거리 러닝이 주 목적인 근력 운동에서는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 번을 못 달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죠. 제가 항상 워밍업과 쿨다운 강조했었는데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부상 예방과 러닝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자,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워밍업을 할 때 정적 스트레칭, 그러니까 근육을 최대 가동 범위 상태로 30초 이상 쭉 당겨주는 동작을 해주는 것은 달리기 부상 예방이나 주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영향도 없었습니다. 아무 영향도 없는 거죠. 쿨다운 시에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지친 몸을 릴렉스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그게 또 실제로 리커버리에 영향을 주거나 지연성 근육통, 돔스의 강도나 기간을 줄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닝 전에 하는 워밍업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말 그대로 워밍업, 체온을 올려서 몸을 운동 모드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본 러닝 전에 5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걷기 혹은 가벼운 조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액티브 웜업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부상 예방과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러닝 퍼포먼스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조금 강도가 있는 달리기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워밍업으로 워킹 런지 같이 최대 가동 범위로 움직여주는 동적 스트레칭 드릴을 6개에서 8개 종류 해주시고요. 짧은 질주 2-3회 정도로 워밍업을 마무리해주시면 훈련의 강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정적 스트레칭은 쓰레기인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연구들에서 이야기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초 이상 근육을 쭉 당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효과가 달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러닝을 준비할 때 약간씩 몸을 풀어주는 그런 동작들은 엄밀히 말하면 정적 스트레칭의 역할보다는 각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약간씩 체온을 올리는 찌뿌둥함을 풀어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의 중간 어디쯤을 하고 계신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 쭉쭉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쳐다보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더 효과적인 러닝을 원하신다면 더 동적인 액티브한 웜업과 쿨다운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러너 입장에서 달리기 안 하는 주변 분들이 야 달리기 하면 무릎 나간다던데 그거 왜 하냐? 이런 질문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다 같이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이 나가긴 어딜 나가? 영화 보러 가냐? 활동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서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약 10.2%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러너들은 어떨까요? 3.5%, 고작 3.5%, 거의 3배 차이 나죠.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달리기는 무릎 관절의 퇴행을 막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편견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 엘리트 선수들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13.3%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럴 때는 무리가 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러닝을 시작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 나갈 때 부상으로 인해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슬개건염, 장경인대증후군, 거위발건염 이런 여러 가지 오버로딩으로 인한 무릎 부상들이 흔하기 때문이죠. 준비가 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과체중, 근력 부족, 그리고 기루한 몸에 비해 한참 앞서 나가는 욕심이라는 녀석이 있죠. 내 체중을 고려하지 않은 기록에 대한 욕심, 이제 막 러닝을 시작했는데 매일 5km씩을 뛰겠다는 잘못된 열정, 5분 페이스쯤이야 내 발목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부상을 유발하는 것은 결코 달리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러닝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른 576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차치하고 무릎 관절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미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러닝을 그만둬야 될까요? 물론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염증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요. 여러 연구들에서는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봤을 때 큰 불편감이 없다면 이게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건강에서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달리기를 그만둬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죠. 단지 달릴 때 페이스나 얼마나 자주 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가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제가 자꾸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일리지 욕심도 내고 기록 욕심도 내야 더 잘 뛸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러닝을 시작하게 되면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욕심을 너무 내서 문제지 욕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언젠가는 또 바뀌어서 이게 낡은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러닝 비하인드를 구독하고 계시다면 제가 러닝 관련해서는 항상 트렌디한 정보들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